반가 반가. 안녕하세요. 박용덕입니다. 족집게 백선 6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틀린 것인데, 1번 부동산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서 서식에서 개업공개사 종별로는 법인과 공인중개사만 있다. 기출문제 지문입니다. 즉, 부칙개공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등록증에는 부칙개공도 있습니다. 부칙개공은 등록을 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등록증은 있고 등록신청서에는 부칙개공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칙개공은 이미 등록한 것으로 보지 새로 폐업을 하면 다시 등록을 신청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무등록 중개업자가 중개를 해도 그 거래계약은 유효합니다. 단지 적법 요건이기 때문에 무등록 중개업자로서 처벌받을 뿐이고요. 매매 계약은 유효합니다. 3번 자격 정지 처분을 받은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공인중개사는 법인인 개업공개사의 임원이 될수 있다. 이게 기출문제 지문인데요. 조금 매끄럽지는 않습니다. 이게 취지가 뭐냐면 업무정지 자격정지는 최대 6개월이기 때문에 결격 사유에서 벗어났다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자기 회사에 임원은 될수 있을 것이고 그만두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회사 법인의 임원이 되면 이중 소속이라서 물론 안 되겠죠. 물론 그만두고 다른 데 가서 취직할 수는 있고요. 이게 3번이 기출문제 지문인데 어쨌든 취지는 업무정지 자격정지는 최대 6개월이기 때문에 그 업무정지 자격정지 기간 동안만 결격 사유이고 그 기간이 지나면 결격 사유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그만두고 다른 데 가서 취직할 수도 있고 그만 안둔 상태에서는 자기 회사 임원은 될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4번 업무정지는 재척기간이 3년입니다. 업무정지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지나면 업무정지 처분할 수 없습니다. 5번 자격 취소 처분을 받은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이사에게 자격증을 반납해야 된다. 이게 틀렸네요. 사무소 관할 시도이사가 아니라 교부한 시도지사입니다. 우리 암기 프린트 54번에 동그라미 4번에 있네요. 청문과 의견 진술귀에만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고 나머지는 모두 교부한 시도지사입니다. 자격증 교부, 재교부, 반납, 그 다음에 미반납 시 과태료부과 자격정지 처분 모두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 제가 그래서 뿌린자가 거두리라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다음은 6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62번. 확인 설명에 관해서 옳은 것입니다. 1번. 거래 계약이 체결된 때 설명해야 된다. X입니다. 의뢰받은 경우 중개 완성 전에 미리 설명을 해야 됩니다. 거래 계약 체결된 때 X고요. 자, 그 다음에 매수 임차 의뢰인에게 자료 요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매도 임대 의뢰인에게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할 수 있고요. 그 자료 요구에 불응한 경우 그 취지를 매수 임차 의뢰인에게 설명하고 설명서 서식에 기재도 하여야 합니다. 3번 개업공개사는 확인 설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개사물의 매도 의뢰인, 임대 의뢰인 등에게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예, 이거는 2번 아니면 3번이 답이죠. 2번하고 3번이 정반대니까 당연히 매도 임대 의뢰인에게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은 쌍방에게 설명해야 된다. X죠? 쌍방에게 설명하는 게 아니라 취득 의뢰인에게만 설명하고 교부는 쌍방에게 교부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은 계약서 쌍방에게 교부하고 취득 의뢰인에게만 교부하는 게 아니라 쌍방에게 교부하고 5년 동안 보존이 아니라 3년 보존입니다. 3년 보존. 3년 동안 원본, 사본, 전자문서 아무거나 보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63번 문제입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국토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허가 구역으로 지정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할 사항이 아닌 것 되는데, 1번 허가 구역의 지정 기간, 2번 허가 구역 내 토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3번 허가 구역 내 토지의 면적, 용도 지역, 그리고 4번 허가구역에 대한 축척 5만 분의 1 또는 2만 5천 분의 1의 지적도, 임야도 X입니다. 지적도, 임야도가 아니고 지형도입니다. 지형도.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지적도, 임야도는 평면도죠? 지적도, 임야도는 뭐가 나옵니까? 지번, 지목밖에 안 나오죠? 소유자가 누군지 알수 없습니다. 물론 경계, 도각선 이런 거는 나타납니다. 근데 지형도는 등고선이 표시되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지형도를 공고해야 됩니다. 그리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지형도면이 있는데, 지형도면은 지형도에다 도시계획 내용을 자세히 적은 도면을 지형도면이라고 하죠. 그래서 4번이 틀린 정답이 되겠습니다. 지적도, 임야도가 아니라 지형도고요. 그 다음에 면적 대상 토지 면적입니다. 허가 면제 대상 토지 면적입니다. 그게 뭡니까? 주거지역 60제곱미터 이하면 허가 면제되죠. 원칙적으로. 그런 허가 면제 대상 토지 면적도 공고를 해야 됩니다. 자, 다음은 64번입니다. 중개보수와 관련해서 옳은 것입니다. 1번, 개업공개서는 주택에 대해서 실제 자기가 받고 싶은 금액을 게시해야 된다. 주택이 아니라 주택외입니다. 주택외. 주택에 대해서가 아니라 주택외에 대해서. 주택은 시도조례가 정하는 요율을 게시하면 됩니다. 주택외가 0.9%, 매매된 임대차든 0.9%죠. 그러니까 자율적으로 중개보수를 인하하는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 옆에서 0.8이라고 게시하면 또 옆에서 0.7, 0.6, 0.5 이런 식으로 스스로 시장 경제 원리에 따라서 중개보수를 깎게 하려고 이런 규정을 만들었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은 중개보수 초과 약정을 냈으면 전부 무효가 아니라 초과 부분만 무효입니다. 4번. 4번이 아니고 3번. 공인중개사 자격 없는 자가 거래 행위를 중개하였으나 업으로 한 것이 아닌 경우 그에 따른 보수지급 약정은 무효다 했는데, 무효가 아니고 유효합니다. 무등록 중개업자의 보수청구권은 없지만, 업자가 지급을 한게 아니고 우연히 한두 번 했다면 무자격자라도 중개보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4번, 무등록 중개업자가 체결한 중개보수 약정 유효하다, 무효입니다. 무등록 업자는 무효고, 업자가 아니라 우연한 기회에 한두 번 중개하고 보수를 받기로 했다면 사회통념상 과다하지 않는 보수는 받아도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토지와 건물의 임차권 및 권리금, 시설비의 교환 계약을 중개하고 그 사례 명목으로 포괄적으로 지급받은 금원 중 어느 금액까지가 이 법의 규율 대상인 중개보수에 해당하는지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한도를 초과하여 중개보수를 지급받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예를 들면 권리금 1억을 알선하고 그 다음에 보증금 1억 알선하고 총 합계 2억을 알선하고 2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중개보수 및 권리금 알선 대가 이렇게 영수증 써주고 받았다면 위반 아니다. 중개보수는 보증금이 1억이면 0.9%면 90만 원이죠. 근데 영수증에다가 중개보수 100만 원, 권리금 알선대가 1900만 원 이렇게 적었다면 위반입니다. 그러나 권리금 알선대가가 얼마인지, 중개보수가 얼마인지 명시적 구분 없이 합계 금액을 많이 받아도 공인중개사법 위반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게 판례의 태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5번입니다. 외국인 특례에 대해서 옳은 것이네요. 1번,
외국인이 건축물을 취득하는 증여 계약을 한 경우 신고 대상이 아니다 했는데, 옛날에는 외국인 토지법이어가지고 토지만 신고했지만 지금은 건축물 입주권 분양권도 신고 대상입니다. 아니다 해서 X입니다. 신고 대상입니다. 건축물도. 자, 그 다음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신고 대상 아니다 했는데, 건축물, 토지, 입주권, 분양권 모두 신고 대상입니다. 자, 근데 허가 대상은 취득 권리, 입주권, 분양권, 건축물은 허가 대상 아닙니다. 토지만 허가 대상입니다. 그래서 틀렸고, 4번, 외국인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 허가 대상이다. 허가 대상 아니라고요. 허가는 토지만 허가 대상이다. 예,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5번. 옛날에는 외국인 토지법이었는데 지금은 외국인 부동산 등 취득 특례입니다. 5번 신고 관청은 외국인 토지 취득 허가 내용을 매 분기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시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됩니다. 암기 프린트 45번에 11번에 있습니다. 제출받은 시도지사는 제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국토부 장관에게 제출을 해야 되죠.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